내려줄게. 고추가 없어. 짠. 나 75.5도 먹었어. 자, 물아. 술 마시다가 비행기 다 놓치시. 오늘은 제주도 1박 2일 비행기 하러 갈 거고 지금 친구들은 아직 안 왔어요. 8시 20분 비행기고 내일 저녁 9시 10분 비행기를 또 다시 타서 서울에 10시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. 저기 애들이 있네요. 네. 저 혼자 다 쓰었어요. 얼굴 안 나와. 복통. 안녕하세요. 소문탄 건 안 했어. 한 명이 늦어서 지금 도착함. 그네, 저것도. 어차피 뒷모습이니까 상관없잖아. 임의로 조작할 경우 한국 보안법에 처벌할 수 있어요. 처벌 몇 년 받아요? 아마 좀 셀 거예요. Passenger item requires special attention. 시간은 많아. 지금 우리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짐 왜 맡겼어, 너? 마음을 좀 가볍게 먹는데. 아니, 사람이 한 300명이 탔는데 짐을 맡기면 어쩌라는 거야. 지금 저녁 10시에. 야, 금방 찾아. 응? 헬로. 금방 찾아. 사람 몇 개나. 딸 가면 회도 썰어놓은 것도 있고. 회도 썰어놓은 게 있어요? 같이 있는데 뭐 밥이 당장 오는지. 저만 방 따로 해서 괜찮아. 밥은 같이 먹을 거 아니야. 밥이요? 둘이 뽀뽀해서 걸렸대요, 삼촌. 에이구. 망측하죠. 그럴 줄 알았어. 그쵸. 룸에 왔고요. 바람 엄청 불어. 추워. 진짜 1년 만에 또 옴. 다 다듬. 님 저번주에 전엔이랑 옴? 마감 떠지려 하시나? 아, 다 마감이시네. 어, 닭강정, 닭강정 좋아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딱 우리 시간이 딱 맞게 잘 맞다. 진짜. 어머, 다들 잘 생기셨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두 개 얼마에 샀어? 두 개, 나 16,000원. 저 육전이 미쳤네. 이모가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. 나 75.5도도 먹었어. 행복하다, 한라산. 진짜. 연락주세요, 한라산. 이거 마시러 왔잖아. 친구들이랑 너무 다 왔어. 술을 먹으러 왔고. 근데 왜 이거 화면이 안 나와? 소리만 나와? 라디오야? 좀만 더. 아, 더 부어. 다 부어버려, 그냥. 연락주세요, 한라산. 짠. 와우. 행복하네요. 21도, 조금 타들어가? 아, 한라산 마셨어요. 연락주세요, 한라산. 기라는 느낌이랑 비슷해? 전혀. 네가 클럽 가서 먹는 술보다 약해. 나 그때 막 우리 같이 술 마시다 나 물었잖아. 살짝. 살짝 눈물 약간 그렁그렁 했잖아 나. 트위터? 어? 걔 때문에 그러겠어? 걔라면 난 그냥 진짜 욕을 하고 날지. 나 이거 못 내겠네. 트위터 얘기해도 되나? 안 되지. 뭐 모르잖아. 어차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걔가 섹스 비디오 찍은 건데. 세상에 이 친구가 헤어졌어요. 그래서 터지는 노래 나오실 듯? 봐봐. 내가 이런 노래 나올 줄 알았어. 비극적인 사랑. 무슨 비극적인 사랑이야. 노래 좋잖아! 헤어졌는데 누구 있겠냐고. 야, 근데 나도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헤어졌잖아. 어, 맞아. 말했지, 내가. 제주도 갔다 무조건 헤어져. 너 일부러 헤어지기 위해서 제주도를 간 거였어, 그러면? 의도적인 여행. 그래, 씨! 죄송한데? 넌 바지 너무 짧다, 야하다. 우리 결론은 그걸로 맺자. 아무리 너무 힘들어도 행복하자. 짠! 오늘 진짜 예쁘다. 처음이야? 응. 고기 국수? 응. 맛있겠다. 우와, 맛있겠다. 우와. 어때요? 구파리 파크?
들어 있어서 모든 시설은 그 부분 퇴교하시면서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. 둘 다 운동 잘할 것 같은데. 5, 4, 3, 발라주시나요? 이거 뭐야? 점점. 아. 이제 약간 대답이 아니야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유니오 때 특별한 가족 레사래 레사 첫째. 어 근데 진짜 귀엽다. 안고싶다 안고. 왜 고추가 없어? 지금 또 밥 먹으러 가고 있어. 3시간 만이야? 3시간? 저 말도 저렇게 계속 먹는데 우리도 먹어야지. 인간인 우리도 잘 먹어야지. 아, 저 모형 아니야? 와. 오빠 사진 한 장만 찍어줘. 내려줄게. 어떡해, 너 술 못 마셔서. 괜찮았어, 안 마셔. 이따 또 마셔야 돼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드셨다. 와, 예쁘다. 근데 왜 웃었어? 어? 아니, 그. 한라산 연락 주세요. 사랑해요. 한라산. 깝. 비행기 시간 9시 10분인데 지금 8시 51분. 과연. 지금 개꿀잼. 아, 사장님 된다고 해서 아,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. 서울 사는데. 비행기 놓침. 둘 다 비행기 놓침. 술 마시다가 비행기 다 놓치신. 재밌다. 뭐야 또 무슨 상황이야? 내 정신들이 아파? 39만 2천 원. 한 명당 9만 8천 원. 잘 잡고 있는데 진짜 X 같아 우리. 어 이거 넣어야지 브이로그에. 게임해. 제주도 다시 옴. 실화임? 재밌다. 제주도 다시 왔당. 아니 부다페스트 그거 같죠? 뭐라고? 파란색 부다페스트. 부다페스트. 오 맞아 근데 호텔. 약간 어. 그쪽 느낌 나. 어 이거 있어 매수한테? 나도 예술을 해줄까? 어 그래. 싫어했잖아. 자 무라. 역시 소주는 한라산. 한라산 기다려 연락 주세요. 와 아니 다시 티켓 끊었잖아. 발권했잖아. 뭐가 걱정인데? 오늘 지각하신다니까 지각. 30분 지각은 괜찮아. 1시간 지각은. 진짜? 어, 뭘 얘기는 해놔. 자, 다 정했어. 연차도 아니고. 약간 토끼상이야.
누가? 존나 기대하는 게 네. 이렇게 술 많이 마셨잖아. 마셔서 오늘 우리가 6시에 일어나야 돼. 그 비행기도 놓치고 어떤? 바다에 누워있지 않을까? 나 그 모래사장에? 나 누워서 아 하늘 너무 예쁘다 이거. 만약에 놓쳤어? 만약에 놓쳤어? 저기 놓고 만약에 놓쳤어? 오이가 너도 내 옆에 누워있잖아. 얼굴 안 나와. 나 사실 놓치면은 그냥 오늘 아프다고 하고 안 나가도 돼. 7시 비행기. 비행기 놓쳐서 7시 비행기고 지금 가고 있음. 다들 역시 나감. 한라산과 함께한 여행 끝.